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 시민 오상익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한 20년째 거주하고 있고 두 아이 아빠이자 교육사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민어의 노래라는 시집입니다. 일단 이 시인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K1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인데요. 선수생활을 하시다가 2015년 여름 시와 경계의 신인상으로 이제 당선을 하시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광주에서 전업 요리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시를 습작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굉장히 저는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께서 저에게 추천해 준 도서이기도 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기도 좀 그래서 요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레시피도 개발하기도 하는데, 이 책의 시인이 요리사인 만큼 남도의 해산물과 시의 풍성한 잔치로 안내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첫사랑에 대한 추억과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세상과 화해하고 싶은 몸짓, 그런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연들이 담겨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이 조금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께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봄밤, 벗은 늦고 술은 달고 별은 지네. 고등어구이. 여보게, 내 연인의 굽은 등을 젓가락으로 보듬었더니 바다는 냉골이었으나 물밑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만 화상을 입고 말았다네. 사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보물 같은 책이라고 해서 좀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은 도서관에서 이 민어의 노래라는 시집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